잘 지냈습니다. 내 팬들이 사랑하는 거 압니다. 유레카 다시 가고 싶네요. 그때는 제가 뭔가 술을 약간 조절을 못할 때여서 거기서 술을 먹진 않았지만 맨날 술 먹을 때여서 제가 준비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준비를 못하고 마음의 준비를 못하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는데 네, 저 2018년도 초반에는 정말 힘들어서 그런 뜨거운 기회들을 많이 놓쳐서 좀 근데 그 기회는 뭐 다시 만들면 되죠 제가 디키즈 공연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죠.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살이요? 저 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냥 살 빠져 보이는 거예요. 네, 사실 빠졌어요. 근데 약간 살 뺐다고 자랑하기 싫어서 그렇게 해본 거예요. 이거 모자 제 팬이 선물로 줬어요. 하트를 누르면 화질이 안 좋아진대요. 어떤 분들이 하트를 많이 눌러서 그런 것 같은데. 부산 공연, 어떤 부산 공연 말씀하신 거예요? 최근 부산 공연이면 노엘 콘서트 말하는 건가요? 그때는 빼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도 빠졌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담배 이거 피진 않고 이게 얼마나 이게 좀 슬픈 담배요. 옷에 물 묻었다고? 그렇네. 이게 제 친한 친구가 군대를 이번 주 월요일에 갔는데 걔가 군대 가기 전에 혼자 홍콩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사온 담배예요. 아직 그 친구를 보낼 수 없어서 아직 그 친구를 보낼 수 없어서 제가 담배 두 개를 남겼습니다. 친구야 잘 지내냐? 아 하쿠지 노래, 저희 크루의 하쿠지, 쿠지라고 사크레 KUZI 치면 돼요. 십자가 귀걸이는 언제 한번 끼겠죠? 언제 한번 낄 것 같아요. 네, 수린이랑 병호 완전 잘 지냅니다. 요즘엔 애들이랑 많이 만나서 제가 애들한테 가거든요. 아, 저는 담배 피면서 침 안 뱉어요. 담배 피면서 침 뱉는 거 싫어해가지고 저 재떨이에 침 뱉는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요. 별로 안 내줬어요. 병호 집들이 이제 가려고요. 아무 때나 오라 해가지고 홍대 브랜뉴? 지금은 아 저는 담배 피면서 나오는 침맛 좋아하는데 얼굴에 기름 많은 게 아니라 얼굴에 기름이 없어서 아니지 수분이 없어서 바세린 바르는 터가지고 방에서 모자 왜 쓰냐면 원래 쓰고 있었어요. 원래 쓰고 있었는데 사실 라이브 방송하려고 바꿔 쓰긴 했어요. 보톡스 시술 안 했어요. 저 맥주 마세요. 코 당연히 잘 먹었죠. 코 개멋스.
저는 달라요. 맥주 먹고 싶은 날 있고 소주 먹고 싶은 날 있고. 아, 제 글씨 보였어요? 뭐지, 내 화면 안 보였는데? 씨발 X됐다. 내 가사를 보여주다니. 하민이랑 친하죠. 갔을 때 저는 컴퓨터로 쓰는데, 아 컴퓨터로 잘 안 써요. 핸드폰이나, 근데 핸드폰으로 쓰는 것도 싫어하고. 저는 공책이 되게 많아요. 저 랩 처음 할 때 공책부터 지금 공책까지 계속 있어요. 약간 공식도 종류별로 모아놓는 성격이어서 이거는 일본에서 사온 거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분당에서 사온 거고 그리고 팬들이 가스라고 준 공식도 있고 이게 팬들이 준 가스라고 준 공식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공식을 좋아해서 이거는 썼던 거고 그래서 분당에서 똑같은 거 쓴 거고 그리고 이것도 팬들이 준 거고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 썼던 가사예요. 처음 썼던 가사. 귀여운 아마 동생 공책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때는 뭐 공책을 사지 않았죠. 따로 미숙해서 미숙해서 근데 몇 개 사라진 것도 있고 그리고 네 여기에 2015년 9월 16일 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저는 약간 가사 쓰기 전에 일기 쓰는 타입이라 아마 가사보다 일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양면이면 일기 쓰고 옆에다가 약간 그런 뭐 그래서 생각난 가사들을 쓰죠. 제일 맨 처음 완전 맨 처음 썼던 가사는 저는 말 못해요. 여기에 제 이 분홍색 공책에 저가 2015년에 냈던 믹스테이프에 가사가 써있네요. 저는 그거를 싫어하고 당연히 되게 구리고 못하지만 근데 약간 그때 자아를 기억해서 이거는 버리지 않고 싶어요. 아니 취중 라이브 아니에요. 제일 잘 썼다고 쓴 가사인 줄? 아, 그거는 지금 쓰고 있는 가사에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럼 그건 그러고 보니까 계속 좋은 거 쓰니까. 이게 아니 고양이 이름이요? 키테멜레옹. 안녕하세요. 고양이 이름은? 아 그거 잘 모르겠네요. 저 이름을 잘 못 지어가지고 제 이름 보세요. 잘 못 지었잖아요. 와우유인 집이 솔직히 개호가잖아요. 그 전에 이름은 본통이었는데 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못 지어요? 그래서 저가 지금은 네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영비로. 근데 영비가 영어로 약간 흔하고 멋없는데 한글로 했을 때 멋있어요. 그쵸? 약간 저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제 일기가 써있는데 저는 날짜도 써놨네요. 2015년 10월 6일에
막 약간 힘든 것들을 써놨는데 어울려요. 형. 힘든 것들을 써놨는데 아빠가 제 노트를 훔쳐보고 그 다음 페이지에 편지를 써놨네요. 이런 적이 많아요. 근데 아 많진 않은데 한 3번 정도? 근데 약간 공식을 네. 쓰는 게 좋네요. 여러분도 공식을 쓰세요. 제가 원래 약간 뭐지? 원래 약간 방송 TV 나오기 약간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기 전에 약간 공책을 들고 다녔는데 어느샌가 약간 제가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그런 삶이 없어졌었는데 없어진지도 몰랐고 근데 저 일본에 놀러 갔는데 일본에는 막 안에서 담배 피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공책을 샀죠. 거기서 저 파랑색 일본에서 산 공책을 사서 진짜 5박 6일을 갔다 왔는데 제가 가서 쓰는 게 되게 느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쓸 두 달치 뭐가 한 달치 가사를 제가 형 저 일본 나중에 들어와 주세요. 한 달치 가사를 제가 써온 거예요. 저 파란색 공책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아 씨발 내가 이걸 몰랐네 이러고 한국 오자마자 또 한국에서 쓸 가사 공책을 샀습니다. 바로 잠 안 자고 잠자고 있는 이수린을 아 사실 제가 이수린이랑 같이 잤는데 제가 게이한테 괴롭힘 당하는 꿈을 꿔가지고 아 그때 제가 계속 네, 숨을 거칠게 쉬면서 깼는데 그래서 제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어이가 없어갖고 계속 심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수린이 일어나서 왜 그래 이러고 그래서 제가 아 씨발 게이 꿈꿨다 그러니까 아 사실 내가 네 고추 만졌어 이러길래 바로 제가 그냥 뛰쳐나갔죠. 그 집에서 뛰쳐나가서 담배 하나랑 공책을 사서 네, 그 카페로 갔습니다. 스타벅스 카페로 제가 좋아하는 정자동의 스타벅스 카페로 가서 아메리카노 시킨 다음에 일단 노래를 들었죠. 그리고 카페로 옮겼어요. 한 시간 후에. 그리고 공책을 샀고 드림디포에서 그리고 제가 고등래퍼 촬영 준비할 때 거기서 찜질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찜질방에 들려서 1,000원짜리 안마 의자를 하고 나와서 그때 비가 와서 비가 와가지고 그 양말이 젖어서 드림디프에서 양말을 사러 갔는데 좋은 갑자기 약간 제 안에 아주 조그만 여성스러움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막 짝꿍들이 예쁜 필통 아 예쁜 연필 같은 거 예쁜 볼펜 샤프 같은 거 쓴 거 생각나서 막 그때 제가 막 달라 했던 샤프 막 사고 지랄 떨다가 네, 양말이랑 노트랑 펜을 사서 왔죠. 정자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높은 건물들이 아니 높은 건물들이 있을 때만 있고 나머지는 약간 낮은 건물들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네,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그 친구한테 전화 와서 그 술집으로 그 술 먹으러 갈라 했는데 제가 전화 와서 라이브 방송 중이어서 제가 끊었는데 거절했는데 또 두 번 전화하길래 안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원래 집착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두 번은 이건 허용이 안 돼요. 그냥 집에 있을 겁니다. 집에 있을게요. 겁니다가 아니라. 아니 저는 망치 상태 오면 안 숙이는데요. 아 저는 9시 일어나가지고 아마 안 잘 거예요. 네, 얘기 끝났어. 눈에 상처 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왼쪽 눈이 좀 터가지고 잘 입술이랑 왼쪽 눈이 터가지고 네, 그래서 바른 거예요. 김 빠진 맥주에 먹냐면 집에 맥주캔 남은 게 있었는데 그게 먹으려고 했는데 안 차가워서 그냥 얼음에 따라서 먹어가지고 이게 김이 빠진 겁니다. 부모님이랑 가끔 마시죠. 맥주. 아, 뭐, 어떤 고깃집 가면 소주 좀 마시고. 받았어 알죠. 옛날에 입던 바지 좀 크긴 하죠. 내 얼굴만 유난히 좀 많이 타요. This is never that 모자 이거 팬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량 저 약합니다. 폰 메모장에도 근데 많이 써요. 폰 메모장 뭐 공책이 없을 땐 폰 메모장에 써야죠. 일본 개쩔었죠. 전화하네요. 또 전화 와가지고 사실 지금 두 번 전화 했을 때까지 고민 중이었는데 진짜 안 가야겠네요. 유레카 공연 때 응원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닭살 때 볼펜은 뭐 그냥 믿는 거 써요. 네,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친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저번에 동네에서 봤구나. 네. 동묘 가고 싶네요, 오랜만에. 작업실 아니에요. 저 집이에요. 저희 집 제 방이에요. 저희 집 제 방 옥탑방이에요. 친구가 많진 않아요. 제가 친구가 되게 많이 없어요. 제가 척을 잘해서 친구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으면 되죠. 저는 탑2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생각이 없다가 생겼었는데 친구들이 아 너는 하면 족밥 같을 것 같아서 안 할까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전담도 펴요, 저. 전담도 펴요. 아, 방금 보인 건 가사 아니고 믹스테이프 뭐 막 계획 같은 거 짰던 거. 청클 네, 좋았죠. 아, 저는 담배 피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 엄마가 하지 말라 해가지고 병신 같아서 살아서 피는 거예요. 왼쪽 눈이 좀 약해요. 근데 시력은 좋아요. 뭐가 안 좋아? 아, 좋았어요. 열심히 했죠. 최대한. 근데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엄마랑 같이 사는데 아빠도 같이 살아요. 시간에 뭐 제가 크게 떠든 것도 아니고 아 저 그 네튜 있는 집에서 나왔어요. 네튜 씨발 새끼 때문에 음악을 들을 수 없어서 술 담배 하나 끊으라면 술 갈래. 간다. 몇 시에 가면 돼? 아, 내일 목요일. 아, 간다, 그러면. 아, 그래도 간다. 7시부터? 좋아. 오케이. 맛있는 술이요? 제일 맛있는 술은 다 맛있죠. 술은 오케이 알았어. 저는 트름 안 했는데요? 딸꾹질 했는데요? 저 쇼미5를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지? 제일 많이 아는 영상은 그 뭐 양호원이 뭐 프리스타일 랩 배틀 욕한 거? 에이 씨발은 왜 톡발해? 그거 한 거? 그때로부터 14, 15kg 됐어요. 네. 근데 그때는 약간 그때 했던 랩은 약간 쳐 먹어야 나오는 랩이어서 많이 쳐 먹었죠. 썸마딕은 그거는 쇼미식스고
지금 머리 별로예요. 맛없어요. 근데 저는 굶지 않아요. 많이 먹어요. 부베 알죠? 원래 몰랐는데 일본에서 친구가 추천해줘서 봤는데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멋있게 해야죠. 근데 가르마 펌? 네, 그거는 약간 네, 그것도 할게요. 디키즈 중 술 주사 있는 사람 뭐 다 각자만의 주사가 있겠죠? 네, 제일 술을 자주 마셨는 사람 마셨던 사람은 저죠. 좋아하는 래퍼는 많아서 뭐 딱히 꼽을 수 없네요. 그냥 대부분 좋아해서 제가 저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좋아해서. 네. 그리고 싫어해도 싫어한다고 말 안 할 거라서. 살 되어서 기분 좋죠. 혼자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아닌가? 아 좋은데 갈 수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허클베리피 형 정말 좋아. 친구 없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한테는 관심 없어서.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누구랑 사귀는지 관심 없어서. 옛날엔 많았는데 이제는 없어서. 알틱형 디키즈죠. 알틱형 디키즈요. 제 아이디 아닌데요? 제 비공개 계정 아닌데요? 그거? 화를 참는 법. 화를 참는 법이요? 화를 참는 법은 표현하지 마세요. 그냥 네, 어디 올리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냥 혼자 있으세요. 그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화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참으면 병 되긴 하는데 그거 그 이상한 데 표출해도 병 돼요. 아니 병신 돼요. 병신. 병이 아니라. 그냥 일기 쓰세요. 일기 화낸다고. 아니 교회 안 다녀요. 병이냐 병신. 뭔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제시 느낌이 저한테 든다고. 제시 누나 느낌이 든다고 저한테? 노래 리믹스예요. 친구 슬슬 전화 또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술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는 상황엔 마시세요. 아 아니야 실수. 어쩔 수 없죠. 라니 언니한테 오빠 얘기 뭘 들어요? 저 얘기를.